2019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32번 빙판,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이 present도 보여줬답니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요, present A with B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With two photos, 두 개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Of faces,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병렬구조죠? Presented and asked네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요청한 거로 하는 게 낫겠네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목적격 보호 해달라고 요청했대요. To choose the photo, 사진을 골라달라고요.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를 보니까 종속절의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어요. 비동사부터 나오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생각했기에 목적어 이하의 문장인데 주어 빠져나갔죠. Was more attractive부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골라달라고 요청했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handed.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넸대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요. 단순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할게요. That photo, 그 사진을 줬대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이라면, 그 사진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분석문 나옵니다. Using, 사용해서, 사용하면서, clever trick이니까 영리한 어떤 속임수를 쓴 거예요. 뒤에서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Inspired, 어디서 영감을 얻은 속임수냐면요. By the stage magic이니까 무대 마술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마술에서 영감을 받은 영리한 요술을 써서. 근데 언제요? 그 기술을 언제 속임수를 언제 쓰냐면 부사절이 뒤에서 부가 설명하죠. When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received the photo, 그 사진을 받을 때 속임수를 써서 이 사진은 had been switched, 바뀌었대요. To the photo, 어떤 사진으로 바뀌었느냐 보면 뒤에서 PP의 과거분사 소품에서 not chosen, 선택받지 않은 사진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A 사진과 B 사진이 있었는데 A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A 줄게 하면서 B를 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By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사진을 줬대요. 즉, 부가설명이죠. 대시 the less attractive photo, 덜 매력적인 사진을 건네준답니다. Remarkably, 근데 놀랍게도 most participants,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accepted, 받아들였대요. But this photo, 이 사진을 뭐로서 받아들였느냐? Accepted A as B냐, 그렇죠, 이것도. As their own choice,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대요. 내가 저거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And then, 그리고서는요, accepted 다음에 proceeded, 게다가 계속 진행해 나갔대요. 뭐를요? To give arguments, 주장을 주는 걸로 진행해 나갔다. 즉,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왜이 사진을 선택했냐?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는 거예요. For 뭐에 대해서 why they have chosen, 왜 그들이 선택했는지요. That face, 그 얼굴을.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한마디로 원빈과 장동건이 있었어. 나는 장동건을 보는다라고 했는데 원빈을 줬단 말이지. 근데 원빈은 말이야, 코도 어떻다고, 턱도 갸름하고, 그래서 내가 원빈 보는 거야. 아니, 저희 장동건 보러 이렇게 된 거죠. This, 그 사실이, 즉이 실험에서의 사실이 리뷰도 밝혀낸 거죠. A striking mismatch니까 놀라운 불일치를 보여준 거예요. Between our choices, 우리의 선택과 and between A and B죠, 그렇죠? Our ability to, 좀 이따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 지워집니다. So, rationalize outcomes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합리화시키는 능력 사이에 불일치를 보여준 거죠. 놀랄 정도의 불일치를요. This same finding, 이 똑같은 결과는, 발견 결과는 has since been observed, 그 이후로도 계속 목격되어지고 있대요. In various domains가 다양한 영역에 있어요. 사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제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분야라는 게 뒤에서 현재 분사 꾸미고 있죠. Including, 포함하는 분야예요. Taste, for jam, 잼을 맛보기 했을 때도 나는 사과잼을 골랐는데 포도잼이 맛있다고 막 설명하고 있어. And 그리고 financial decisions도 막 복리 이자를 선택을 했는데 단리 이자를 막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드리고 할게요. Rationalize the outcomes.
누가 했을 것 같아? 아, 전화 안 붙었습니다. 어법은 에스크드가 병렬이 됐죠, 얘랑. 얘 투부 정사나 아이엔 정사에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형식으로 썼습니다. 투부 정사가 되세요. 얘 아이엔지 안 돼요. 얘 조심하세요, 얘. 얘는 중속절에서의 주어가 빠져나간 주격 관계 대명사 됐어요. 물론 사물이라서, 뭐, 위치가 모양이 똑같아요. 주격이랑 목격이랑. 만약 사람이었으면 진짜 조심했어야 돼요. 사람 혼자 다릅니다. 어쨌든 얘는, 와시랭은 안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틀린 게 아니에요. 토트가 뭐든 하고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주어가 빠져나가니까요. 그 다음 얘도 병렬 구조랬죠? 에스크드랑 핸디드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라도 마치 추즈랑 병렬인 것처럼 핸드하면 안 돼요. 과거 형태로 써주세요. 분사구문 얘도 주의합시다. 여기까지가 끝났고 유징이 지금 분사구문이 됐어요. 얘 유즈드 되면 안 돼요. 유징이고요. 과거 완료의 수동태죠? 얘는 혹시라도 have가 되면 안 되고요. 빈이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헤드 스위치드가 아니라 하드 스위치드입니다. 여기 어법 문제 상당히 괜찮은 게 많네요. 여기 초우준도 있죠? not to choose 하면 안 돼요. 수동태인 pp입니다. pp 과거분사. 얘도 병렬 구조죠? accepted 뒤에 proceeded. 얘도 역시나 투부정사나 ing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why they had가 had가 앞으로 나가서 why had they가 되면 안 돼요.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의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투부정사 형용사 정법이니까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도 has been observed. 빈 빠지면은 안 되고요. including도 included 되거나 아니면 includes 하면 안 되고요. 얘랑 병렬 아니에요. includes 안 돼요. 그 다음 이기도 안 돼요. 자, 그럼 다른 변형문제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여기부터 follow까지요. 그 다음 remarkable부터 first place까지. 그 다음에 this rebuild부터 this event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빈칸 한번 봐볼까요? 빈칸 같은 경우는 a striking mismatch. 이 부분 보면 되고요. 놀라울 정도의 불일치가 있었죠. 선택과 자기 합리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다음 서재령을 볼 건데요. 서재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는 요 놈을 좀 봐주시고요. 다 외워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얘예요. 그리고 요 문장은 분자구문 때문에 좀 길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요 놈. 앞에도 다 외워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선생님 최대한 줄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제목은 How flexible we are. 우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즉 선택을 해놓고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것에 대한 글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걸 Choice Blindness, 선택맹, 그렇죠? Change Blindness, 변화맹이라고 하죠.